이동의 뉴스정 배송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오종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수가 바뀌었네요. 네, 오늘 유지만 기자가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감기 몸살에 걸려서 골고라 목소리로 부탁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오종탁 기자랑 한번 했었는데 잘하시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유지만보다 낫던데. 큰 힘이 되는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자, 사건 사고 소식을 오늘 이야기할 텐데요. 네. 독도 인근 바다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엿새째인데 수색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따르면은 오늘이죠, 5일. 오늘 새벽에 그 무인 잠수정을 통해서 실종자 한 명을 추가로 발견을 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또 해군 입장에서는 이제 사고 헬기 동체를 인양할 위치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발견된 시신은 그 동체를 인양하던 중에 유실됐던 그 시신이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예.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인양 과정에서 그 무인 잠수정을 통해서 발견됐던 그 장면하고, 장면에는 분명히 시신 항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었는데 예. 그 유실 방지망을 분명히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양 과정에서 유실이 됐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발견이 된 거죠. 네. 네, 아직 시신을 발견했고 아직 수습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작업상의 문제 때문에 좀 안전 조치를 해놓고 이제 이 장치를 이제 수리하는 대로 실종자 인양 작업을 재개해서 오늘 중에 수습할 계획이라고 이 수색 당국은 밝혔습니다. 예. 나머지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색은 이루어지고 있고. 예, 앞서 이제 수색 당국이 발견한 이 분들은 이제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이제 부기장 분과 정비실장 그리고 오늘 발견된 시신까지 세 분인데요. 이제 나머지 실종자 4명은 현재까지 이제 집중 수색해왔던 지역에서는 발견되지가 않아서 수색 지역 범위 바깥쪽에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제 무인 잠수정이 이동했던 경로 외곽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블랙박스 위치를 확인했네요. 블랙박스 위치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헬기의 블랙박스는 이제 그 후면, 동체 후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떨어져 나간 그 헬기 후면 동체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 현재는 그 추락 지점으로부터 114m 정도 떨어진 부분의 꼬리 부분이 위치해 있다. 또 비교적 온전한 상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인양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면 그 안에 블랙박스가 있을 것으로 좀 추정한다라고. 추정입니까? 예. 네, 어쨌든 지금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헬기가 떨어진지 알 수 없잖아요. 블랙박스를 회수하게 되면 사고 원인을 알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언론 보도에도 이제 추락 헬기의 조난 신호 장치죠. ELT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수색 당국은 이것도 이제 블랙박스 인양 후에 분석 작업을 해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얘기 해보죠. 최근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위가 세월호 구조 작업과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특위는 당시 세 번째 희생자가 된 학생이 구조되고 헬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로 이송돼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해경통신망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전혀 공유가 안 됐다. 그 영상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예.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고 네, 굉장히 헬기가 와야 상황. 된다. 예, 헬기가 예. 떠야 된다 했는데 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타지 못하고 배로 세 차례 네 차례 이동하면서 4시간 이상 걸려서 병원에 도착해서 예. 병원 도착하자마자 사망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때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헬기로는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네. 거리를 3번이나 배를 갈아타면서 4시간이 넘게 병원에 이송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그 해경 TRS 그리고 문자중계 시스템에 그 내용이 쏙 빠졌어요. 보면 그 당시 임군 이제 희생자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면 5시 24분경에 그 임군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35분경에는 그 목포 한국병원을 이송 조치를 지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1시간 정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6시 35분경에 익수자가 피정으로 간다라는 방송이 있고, 그 시간이 이제 약 한 4시간 40분 정도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구조에 참여했던 3009함 그리고 본청, 그 해양경찰청 본청과 목포청 간의 그 교신 내용들을 보면
약 5시 26분경부터 5시 48분경까지는 쭉 그 상황에 대한 서로 의사소통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잃어버린 1시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6시 56분에 나머지 한 군은 P-112라는 뭐 어떤 그 배의 예. 이름인 것 같아요. 예. 이용해서 5.13함에 인계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목포 한국병원하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찍혀 있는 영상을 보면 그 해당 임군에게 이제 시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5시 48분 이전에도 바이탈 사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야 된다라는 지시 내용과 그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이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 충분히 헬기로 이송을 했으면은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었던 건가라는 지금 의혹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섣불리 사망자로 이제 판정을 하고 그렇죠. 이제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공유망 기록이 1시간가량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록을 삭제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당시에 이제 TRS와 코스넷 말고도 이제 유선 무전기와 직접 대면 보고 등 여러 통신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의 상황 보고 안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통신의 보고가 누락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제 추가로 조사해서 이제 여기서도 보고가 누락됐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문제가 당시 그 희생자 구조와 수색을 위해서 헬기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헬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있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제대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헬기가 분명히 그 팽목항에 위치해 있었고 구조를 위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간부들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된 것 아닌가라는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배로 이동하는 것과 그 요구조자를 헬기로 이동하는 것과는 사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희생자들, 그 당시 정말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우리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스스로 놓친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네. 관련해서 오늘 해양경찰청장도 네. 현직이죠. 그때가 아니라. 네. 이제 그 당시 상황이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사과의 의사를 이제 국회에서 밝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경청장 입장에서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니, 후임 청장이 사과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럼 현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과거에 네. 그 사람들 사과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뭐 흔히들 말합니다만은 예. 자기들 자식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이 급한 상황에서 왜 헬기를 그렇죠. 태우지 않고 배로 태웠느냐. 당연히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뭐 유족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겪어야 되는 그런 만한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그 3009함 지휘부가 있는 그 조타실에서 내려온 지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빨리 응급으로 이송하라라고 했던 것이. 근데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헬기가 아닌 배로 만약에 그냥 그대로 이송을 시키는 그런 이송시켰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쏙 빼놓고 빼놓는 그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뭐 공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어떤 그 부작위 그러니까 구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충분한 그런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우리 검토를 해야 된다.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 관련 영상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구조대원들이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그리고 헬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학생의 학생을 이동한단 말이죠. 예. 갑판 위로 그렇죠. 헬기 태우려고. 네. 그 대기하고 있는데 헬기는 오지 않고 네. 왔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너무. 그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네. 영상을 봤는데 현장에서 빨리빨리 네. 빨리 준비해달라 완료 헬기 도착했는데도 헬기가 이제 선회하다 그냥 네. 가버리고 네. 그리고 아니 좀 헬기 안 옵니까? 왜 피 단정으로 옮기냐 배로 옮기냐 네. 여기가 위중한데 네.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가지고 예. 예. 참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엄 변호사 말처럼 이것은 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죠. 네. 검찰이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이후에 일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유족들에게 뭐. 미안하지 않냐 미안하지 않다 뭐 이렇게 했고. 예. 그렇죠. 굉장히 당당하게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네. 표현까지 해서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분노를 금치 못했다라고 뭐 영상에도 나오고요. 네, 오늘 선고가 이루어지는 네. 내내 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예. 예.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저는 물론 이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예.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사형이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은 기간이 벌써 21년이 넘었거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사형, 예, 사실상은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도 나름대로 이제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양형 사유를 보면 그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예. 해서 중한형을 판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역력하게 보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라는 그 판결 선고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왜냐면 이제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제 영원한 예. 영원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선고하기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최근에 사형 선고를 한 어떤 그 횟수를 보더라도 1년에 한 1.6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것 같아요. 사형은 가석방이 없는데 네.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뭐 25년 30년 이상 살다 보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아마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법원이 이번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가석방이 허용돼서 안 된다 이랬다면서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예. 생각에는. 근데 이것도 사실 판결문에 작성되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해요. 가석방은 말 그대로 이제 법무부에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뉘우치는 어떤 빛이 뚜렷하다든가 혹은 뭐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 그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행정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사법부에서 내릴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판결문에 썼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조도 굉장히 직접적이더라고요. 네. 뭐 피고인의 예.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집값을 리우치게 하는 뭐 길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 사형을 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자 예. 반성하지 않는다. 뭐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오늘 재판에서도 계속 그랬다고 하는데 일단 장대호가 그 살인을 한 이유 동기는 본인이 얘기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예, 뭐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8월 8일이었죠. 서울 구로구에서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이제 마음에 안 들게 한다는 이유로 둥기로 때려서 이제 살해했는데요. 근데 동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기분이 나빴다는 것 외에는 이제 큰 동의가 없어서 이제 재판부나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했습니다. 오늘 재판부 판결문에도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제 극형을 뭐 내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자, 극형을 요구한 가족들은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네. 근데 2심으로 가더라도 아까 엄 변호사가 얘기해 준 대로 사형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단 유족들이 항소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검찰이 항소하겠죠. 예, 예 검찰이 예. 항소를 하겠죠. 예. 그런데 뭐 지금 일단은 재판부는 거의 뭐 판결의 내용을 보면 사형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글들이 보여요. 그런 예. 의도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사형제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헌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결을 한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도 뭐 같은 결과가 예. 나오지 않을까 좀 예.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예측을 합니다. 조금 네. 다른 얘기 해보죠. 사형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우리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만은 사형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네. 사형제를 부활한다는 의견이 좀 높아요, 더. 훨씬 높아요? 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훨씬 네. 높은데.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다. 예. 네, 폐지를 반대한다. 두 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게 우리 사회 첨예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예. 법률가가 아니긴 하지만 이제 부활해야 된다, 예. 말아야 된다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 분위기는 아닌데 예. 이제 느낌상으로는 이제 부활이 안 될 것 같은 예. 네,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국민들이나 뭐 유가족들, 피해자들이 조금 납득할 만한 이제 뭐 이런 중범죄인들이 이제 다시 나와서 뭔가를 할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나 예,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거를 좀 불식시킬 만한 예. 조금 획기적인 대안을 좀 내놔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특히 지금 사형이 집행은 안 됩니다. 사형수들은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예, 그 교도소에서 뭐 너무 편하게 지낸다 이런 기사 보고 또 더 화를 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형제 폐지 찬반과 관련된 논의는 뭐 너무 워낙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논거도 뭐 이미 확고하게 굳어져 있을 정도고. 예. 그런데 저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사형이라는 것은 사실 형벌의 어떤 예방적 기능 차원에서도 분명히 작동을 하는 것은 맞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사실 사형제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분들의 우려를 좀 부식시킬 만큼 지금 현재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형제를 그대로 존치해서 저는 적어도 내가 언제라도 사용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은 안고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던 그런 예. 사형수라고 예. 한다면. 알겠습니다. 예.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YTN 예. 보이는 라디오로 유중님하고 정윤님께서 사형제 폐지하지 말고 아예 미국식으로 150년씩 징역 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획기적이네. 예. 아까 예 기자님께서 예. 말씀하신 예. 그 가석방 없는 예. 종신형. 네. 그러니까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식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에 뭐 150년형, 뭐 200년형 이런 좀 현실 좀 감이 안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죠. 예. 물건 넣은 뉴스기도 하고 이래서 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대안일까?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사형제를 그대로 두고 집행을 하지 말고 다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무기 뭐 죽을 때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제라도 사형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시방석 속에 불안하게 살게끔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네. 집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고유정 사건 이야기해 보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손에 유기한 고유정의 6차 공판이 어제 제주 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할 검찰의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뭐 고유정의 이동 동선이 찍힌 이제 CCTV 영상이나 통화 내역, 이제 범행 과정, 사건 쟁점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이제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 PT라고 하죠. 예. 그걸 하는 형식으로 여러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통화 내용이나 졸피뎀 사용을 이제 감추려 했던 증거, 그리고 고유정의 친아들 이제 뭐 아빠랑 카레 먹었고 엄마만 안 먹었다 뭐 이런 진술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전후로 해서 펜션 주인과 통화했는데 그 내용이 재판장에서 공개됐는데 고유정이 너무 태연하게 통화를 해서 방청석이 술렁이기까지 했다. 어떤 내용이길래 방청석에서 술렁이기까지 했을까요? 일단 뭐 두 가지가 보이는데 9시 50분경이죠. 아마 9시 50분 이전에 이런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시간인데 예. 9시 50분경에 그 고유정이 아들에게 한 얘기가 엄마가 물감놀이를 하고 왔어라고 표현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 물감놀이가 결국은 이제 본인의 행위를 아마 추정하게끔 하는 그런 예.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 그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폭행하려는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부엌칼로 한번 찔렀다라고 이제 진술했는데 그런 주장을 뒤엎는 내용도 나오죠. 예. 그 국과수에서 이런 혈액 흔적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혈액 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총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15회 이상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를 찔렀다라고 보이는 그런 정황들도 나오고, 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그 통화 내용도 보면 굉장히 뭐 평소에 이렇게 웃기도 하면서 평소에 그 여관 주인하고 예, 웃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대화 내용도 나오고 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현장에서는 사람들 좀 술렁이게 한 그런 장면 그러니까 아닌가 싶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네. 사체를 유기하면서도 네. 펜션 주인과 웃으면서 통화하고 아이하고도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특히 또 방청객들 전부가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아들이 펜션 주인한테 이제 걸려온 전화를 이제 고유정한테 바꿔주니까 아들한테 이제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가 청소하고 올게요. 이러면서 이제 말했다고 그러는데 이때가 고 씨가 범행 후에 피해자를 욕실로 옮긴 다음에 흔적을 지우고 있었을 아이고. 때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제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유정의 졸피뎀 사용에 대한 흔적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다. 검찰이 이런 정황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그 부분도 이제 졸피뎀은 수면제죠. 예. 수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 중에 하나인데 그 고유정이 처방을 받습니다. 그 해당 졸피뎀을. 그리고 그 졸피뎀으로
추정되는 양만 빠진 채 그 해당 약봉지가 뜯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피뎀을 어딘가 이제 뭐 따로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아마 이제 졸피뎀을 아마 카레에 섞어서 요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졸피뎀을 결국은 처음부터 카레에 섞어서 전 남편에게 먹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받고 사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정황인 것이죠. 예. 결국은 이제 본인은 먹지 않고 아이의 표현에 따르면은 나와 삼촌, 그리고 여기서 삼촌은 이제 전 남편인데 예. 둘만 먹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애초에 처음부터 의도한 정황 아닌가라는 부분도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었습니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천만 원을 배상하라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1심에서는 2천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변호사님.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민사 재판에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결국은 그 뭐 이제 갑질 논란을 빚었던 땅콩 회원 사건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했던 1심 재판을 뒤집어 엎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 부분을 좀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리고 그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이 됐어요.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하고 동일하게.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보면 그 강등 처분 무효 확인과 관련해서 강등 처분의 원인이 됐던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당시에 영어와 한국어 시험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무장에서 지금 강등 처분을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처분이 과연 실제로 실제로 정말 실력이 없어서 박창진 전 사무장이 실력이 없어서 그와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이에 어떤 배경이 됐던 사건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강등 처분을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 저도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질 못했어요. 그 판결문을 보질 못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1심은 네. 2천만 원인데 2심은 대폭 올려서 7천만 원을 대한항공 측에서 네. 박창진 사무장에게 네, 줘라. 이렇게 판결 내렸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사형제 찬반 논란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문자로 10분 정도 의견을 주셨는데, 10분 모두 네. 사형제 다시 존치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게 시대와 그때 생기는 어떤 사건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래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법감정이죠. 예. 더더욱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사안 같네요.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